특별히 이번에 제보해 주신 분은 중학생인데요. 들어보시죠. 네, 트로트 때문에 진절머리가 난다는 사반 가족 중학생 딸의 사연입니다. 이 중학생 사반 가족분은요, 부모님 그리고 할머니 이렇게 3대가 같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할머니랑 어머니의 트로트 사랑이 지나치다고 하는데, 일단 할머니 같은 경우엔 거의 하루 종일 TV로 트로트 방송만 보십니다. 그리고 유튜브로 그 무대를 돌려보십니다. 근데 그 정도까지야 이제 할머니 혼자 누리는 취미 생활이시니까 딱히 상관이 없다는 건데, 문제는 엄마입니다. 이 어머니가 이찬원 씨를 좋아하시나 봐요. 집이 온통 이 가수 이찬원 씨 사진으로 도배가 돼 있다고 합니다. 또 소위 굿즈라고 하죠. 그 이찬원 씨 얼굴 박힌 수건, 머그컵, 액자, 휴지 케이스, 응원봉, 티셔츠 이런 굿즈가 집안 곳곳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. 또 포장도 안 뜯은 앨범도 한가득에 주말마다 맨날 공연을 보러 가서요. 머리가 그야말로 어지러질 정도라고 합니다. 이 아빠는 그냥 그러려니 무딘 반면에 사연자인 중학생 딸은요. 아, 나도 이 정도로 아이돌에 빠지지 않는다. 이렇게 참을 수 없다는 의견 보내주셨는데, 엄마의 직장생활 스트레스 해소법이려니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고 싶어도 이 정도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기다리고 기다리셨다.